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가 HLB 생명과학과 더불어서 500만 주 대규모 주식 배당 결정 소식이 났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현재 미국 증시 개장 전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새벽이죠. 새벽 4시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FMC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 전에 주가는 미리 좀 선반영돼서 올라왔다가 내용이 이제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조금 이제 밑단에서 올라왔죠. 결국은 이제 긴축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년도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좀 중요했습니다만, 이 금리 인하 관련되는 이야기는 내년에 없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 성장주들이 다시 또 빠진 어떤 흐름들이 났죠.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35% 하락세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0.04, 0.016% 하락세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 0.14% 소폭 하락세 흐름인데요. 헤드라인에는 좀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이 에크만이 이제 이런 이야기했죠. 사실 이제 연준의 지금 이제 정책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이제 실기를 좀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좀 신뢰를 좀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도 이 고용이 파괴되는 리세션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연착륙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경착륙에 우려가 많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도 시장의 어떤 소통으로 쉽지 않은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테슬라 주식을 또 예, 3조 이상 또 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떨어져 있는, 그리고 공매도 타켓이 많이 되고 있는 테슬라죠. 주가 흐름 자체가 쉽지 않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모하메드 엘 엘라이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디스톨티드, 왜곡되어 있는 이런 시장에서 일단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 투자자들은 이 정상화되지 못한 어떤 시장에서는 좀 벗어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좀 해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 흐름 오늘 기대했던 사실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가 이번 이제 올해 마지막에 FOMC에서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은 현선물에서 큰 매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매도세로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 투자인 이제 연기금도 일단은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은 거래소 중심으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만, 예, 원달러 환율 자체가 다시 또 1300원 위로 6원 80전 정도 올라오면서 이제 수급이 개인들 중심으로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상승 종목 수보다는 어제하고 또 다른 어떤 반전의 어떤 흐름으로 나오면서 이 바이오 종목들도 대부분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죠. 일부 이제 이 코로나 재확산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유럽하고 이제 중국 쪽에서 뭐 감기약이라든지 해열제, 항생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이제 이 원료약품 관련되는 이제 제약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HLB 관련주들은 장중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34,000원대까지 시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 배당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오후에 한번 바짝 한번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또 떨어졌는데 34,000원은 상당히 중요한 21일 이평선이 있는 어떤 자리 한번 터치도 했고 윗단의 어떤 박스권이죠.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HLB하고 HLB 생명과학이 500만 주 각각 500만 주죠. 네, 각각 500만 주 규모의 주식 배당을 합니다. 원체 이제 전체 주식 숫자 자체가 많습니다만, 500만 주는 뭐 상당히 이제 대규모의 어떤 주식 배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이제, 500만 주씩 주식 배당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증이라든지 BW 이런 걸 통해서 유동성을 일단 확보한 상태에서, 배경은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란이라고 일단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HLB 입장에서 보면 23일 날 이제
유상증자 신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순주가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31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100주당 이제 4.29주니까 뭐 주식 배당률로 하면 4.29%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런 어떤 배당률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3일 이후에 이제 신주 이제 물량들에 대해서 이 매물들을 조금 이제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식 배당 정책을 또 하면서 주가 부양을 일단 하는 듯한 어떤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사실 이제 12월 달에 선양 남성화 관련되는 부분들의 NDA 신청들을 기사로 이제 내보낸다든지 이런 어떤 기사들이 나와야 가장 강력할 건데 아직 뭐 한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중순까지는 이제 선행남성 관련되는 NDA 신청 관련되는 기사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달 말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입장에서 이제 주식 관련해서 무상으로 일단 배당을 받는다. 이미 이제 그 2,41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일단 받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HLB는 개별로 보면은 뭐 영업이익과 역대 최대의 어떤 실적들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실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자본 준비금 자체가 유증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이익기금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제 배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제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주주 간담회 때 주주들이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회사가 어떤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무증이라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회사가 말한 대로 타이트하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신뢰성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가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뭔가 가정 중에는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했고 그래서 이제 9월 달 이제 에스모에서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그 뒤에 이제 사실 이미노믹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모세 포종 관련되는 부분이 발표가 안 나왔던 것들이 사실 좀 10월달, 11월달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떤 최종 발표가 좀 안 나왔던 부분에서 신뢰가 조금 이제 어그러들었는데 12월달에 선양 남성한 NDA 신청까지도 어그러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주주 친화 정책의 어떤 뭐 주식 배당 이런 것보다는 바이오 쪽이 일정들을 밝혀서 뭔가를 했을 때는 그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을 근절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재료가 반영되었을 때 뭐 쇼커버린이라든지 이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미뤄진다든지 이러면 효과가 이제 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또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만 살짝 올라갔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23일에 이제 주주 유상증자 물량이 나왔을 때 어떨지는 아직도 이제 주가는 확신하지 못하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는 이제 그나마 이제 11%로 좀 줄었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단 좀 줄어왔고, ADX 지표 자체는 이제 하락의 어떤 속도가 강하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면서 이 이제 하락의 어떤 속도의 어떤 추세의 어떤 강도는 좀 줄어져 있는데 주가는 결국 올라가야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침체존에 있는 변동성 지표도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데 오늘 이게 양봉을 좀 했다면 좀 변화의 어떤 모습과 21선 이평선을 거의 지금 10월달 이후에 여섯 번째 이제 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 실패하고, 이때 실패하고, 이때 실패하고, 이때 실패하고, 이때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좀 터치라고 결국 오늘도 안착은 못했는데, 자, 이 분위기로 결국은 이제 다음 주까지 가서 이제 결정을 할지, 그 전에 미리 올라갈지, 올라간다는 말은 이제 선양 남성화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내려간다는 말은 그거보다는 유증이 관련된 어떤 물량 부담을 계속 느낀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판단의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중에 프로그램 쪽은 일단은 매수가 조금 들어왔고요. 시간에는 지금 현재 한 50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은 34,000원대가 올라가야 그나마 그래도 이 어떤 이 흐름에서 어떤 단기 바닥을 좀 치면서 4만원대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가격대가 가격으로는 34,000원.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는 21이평이 있는 그 자리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이제 분출하느냐. 결국은 이제 이번 주에 안 된다면 다음 주는 이제 결국 이제 23일에 일정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물량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맡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끝나고 나면 결국은 그 안에 이제 선양상승이 나오고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에 이제 가난 관련되는 부분까지 나오면 주가의 어떤 이제 내년도 주가를 결정짓는 어떤 흐름의 어떤 재료가 회사의 어떤 바람대로 나오느냐, 아니면 CMC 관련되는 부분이 제가 여러 서류들이 있고 일정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항서제약과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 시간대에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주가를 보면 좀 의구심을 가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확실한 어떤 신뢰성이 있는 어떤 의미들을 보여줘야 주가의 어떤 이제 추세적인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쓰리 바닥을 여기서 만드느냐, 좀 더 시간을 끄느냐, 요런 어떤 흐름의 이제 결정을 단기적으로 이제 12월 달에도 계속 이제 확인하면서 보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내일은 이제 21선에 대한 오늘의 좀 시도 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안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